저 실례지만 그쪽 이름 뭐예요? 저 구독이요. 그쪽은요? 저 좋아요요. 구독? 좋아요. 저는 ISFP요. ISTP요. 소심한 관종? 그냥 집에만 있는. 나의 미래 남편의 뭐 최소 연봉? 500? 한 달에 500 정도? 그럼 한 연봉 한 6천 정도는 네. 뭐? 전 딱 떨어지게 1억? 1억 정도? 아니 근데 뭐 충분히 맞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소심한 관종이고 여기는 집에만 처박히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겠다. 네가 나가서 돈 내 것까지 다 벌어라. 난 집에 박혀 있을 거니까. 네. MBTI의 의거에서 맞잖아요. 네, 운동 선수? 기본 한 뭐 6천보다는 훨씬 더 네, 높은 저게 아 6천은 약간 지금 약간 카메라 의식한 거구나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카메라 전혀 의식 안 하시는 옆에 분 한번. 저는 그냥 높은 사람. 아 높은 사람? 뭐 하느님 말씀하시나 혹시? 저기 뭐 알라신 뭐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어. 부처님. 부처님 뭐 이런 뭐 좀 있으면 오시는 날인데 이제. 어 혹시 어떤 전공인지 여쭤봐도? 그 인공지능 쪽. 아 알파고구나. 네. 아 여러분들 알파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5천만 원? 5천 정도? 네. 저는 한 6,500만 원 초봉. 초봉 6,500? 네. 그 정도. 내가 내 남편보다는 더 벌겠다. 자기야. 아 그냥 꿈이고 이건. 어, 자기야 적당히 요 정도만 벌어. 내가 더 때려줄게. 이런 의미인가요 혹시? 네 그냥 같이 벌고 싶어. 초봉 6,500이 쉽지 않잖아요 되게. 아, 그럼 네. 어떤 좀 직군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개발자. 인공지능 쪽으로 네. 개발 뭔가 하시는? 네. 7,000? 7,000 정도? 네. 어, 좀 원하는 뭐 이게 직군이라던가? 네, 저는 되게 지적인 남자를 좋아해서 아 공부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어. 그냥 자기 할 분야에서 최선 다하시는 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아는 그 형님 중에서 네. 어 저기 인천에 그 중고차 사기 되게 잘 치는 형이 있거든요. 사기 치는 거는 그 분야에서 최고예요. 자 사기는 그 형만큼 잘 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 한 분야 잘하는 사람 어떤가요? 사기 내 미래 남편의 최소 연봉. 아 저는 근데 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까 그럼?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저는. 진짜로? 저는 제 꿈이 남자가 예. 돈 많이 벌어서 저 매겨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남자 매겨 살리는 거. 진짜로? 아, 네. 그럼 나는 이 정도는 벌 것이다. 어느 정도? 월 3천. 월 3천? 월 3천? 연봉이 한 3억 6천 정도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 백수. 어느 정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백수도 괜찮아요. 진짜로? 내가 월 3천 벌면 괜찮아요. 와, 진짜로? 네. 너무 성격 좋다. 너무 멋지다, 진짜로. 한 그래도 3, 4천? 3, 4천 정도면 네. 딱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한 4천? 거의 한 월 한 300 정도 딱 들어온다. 그 정도가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말씀. 네. 그럼 좀 원하는 직군 딱 하나만. 공무원? 공무원 좋습니다. 많이 또 선호하시니까. 네. 그래도 최소 연봉이 한 3,600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한 300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둘 다 300 정도는 벌어야 최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오. 아 전 중국이에요. 중국 분이시고 옆에 분은요? 네. 일본. 일본 분 뭐 한 달에 얼마라든지 뭐 1년에 얼마라든지 뭐 이 정도. 8천? 8천만 원 정도 좋습니다. 오. 혼인신고는 했는데 결혼식은 올해 할 거예요. 아. 나 5천 정도. 5천 정도? 남편분이 이제 곧? 좀 더. 한국 여자도 많이 원하는 것 같아. 그 네. 연봉이나 뭐 네. 남자 조건 네. 그런 네.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한국이 조금 더? 네. 굉장히 또 블랙이 잘 어울리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소화 힘든 게 또 약간 블랙 컬러거든요. 패션 소화 잘했다고 말하는데 전혀 부정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인정한다. 연남동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일단 첫 번째는 스티커 사지는 거 같고 흑백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지만 흑백으로 해도 나는 뭐 이쁘게 나온다. 대충 찍어도 이쁘잖아. 우리 같은 거 봐봐. 포샵 해가지고 뭐 메이크업하고 연병 떨었을 거야 아주 그냥. 저희가 MBTI가 J가 아니어서 그런 계획 없이 왔습니다. 네. 이것 또한 우리 때 같았으면 혈액형 얘기했을 텐데. 아, 혈액형. 우리 때는 그렇죠. 제가 A형이어서 소심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는 바로 그렇죠. MBTI가. 저는 ISFP요. ISTP요. 저는 ENFP. 아. 본인이 나온 그 MBTI 특징이 뭔가요? 소심한 관종? 아 소심한 관종. 그러니까 약간 그 인스타 관종이네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음식 먹지 내가 먹지 마. 아~ 사진 찰칵 한다는 거. 아까. 요거네 맞네. 그냥 집에만 있는.
아, 혹시 맞는 좀 비슷한? 네, 네. 컨셉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입으셨나요? 차도녀. 차도녀? 아, 역시 소심한 관종이야, 그렇지. 여의도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되게 고위직의 그런 분 같으시고, 차도녀 같으세요, 되게 그렇죠. 뭔가 오토바이 하나 탈 것 같은. 어, 지금 바로 뒤에 보시면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타세요, 예. 절도죄로 잡혀가시면 되죠. 네. 어, 굉장히 그 약간 그 상의 자체가 여기는 잔디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아, 네. 굉장히 뭔가 녹즙 같은. 그렇죠. 풀무원 직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뭔가 공부한다, 연구한다, 그 관련된 과다? 되게 생소한데 혹시 과 이름이 혹시 어떤 건지? 아, 그 AI 융합학부라고 요새 막 생기고 있어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만 네. 보더라도 이제는 드론으로 타격하고 아, 네.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사실은. 네. 이 드론도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일종인데 네. 어, 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저 나올 것 같고, 먼 미래에는 그냥 드론이 유행할 것 같아요. 택배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 택배해주는. 이제는 직접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드론이 직접 집에다 갖다 주고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합석을 하려는 남자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자분도 뭐 이렇게 기다리는 분 계실 거고. 네. 전 나중에 합석을 시켜주는 로봇가 나와가지고 어, 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꼭 만들어서 아시겠죠? 네. 왠지 제 느낌인데 요 앞머리 하시는 거면 좀 나이가 좀 있는데 젊어 보이려고 하시는. 맞아요. 굉장히 약간 그 미용실 패션이거든요, 이게 약간. 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어, 진짜로? 네. 대구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 서울에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 왔어요. 서울 생활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 솔직하게 짜증나요. 어떤 면에서?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은 살기 편한데 어. 돈 없는 저 같은 시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로? 서울에서 만났다가? 서울에서 번따로 만났어요, 헌팅으로. 아, 그분이 번따로 했는데? 아, 했는데 어. 네, 쓰레기 새끼. 아무튼. 잘 들어, 너 본따 이 새끼 저거. 잘 들어, 아, 너 그래? 보고 있다. 아, 전 중국이요. 중국 분이시고 옆에 분은요? 일본. 일본 분. 아, 학교 친구예요. 학교 친구? 어학당이요. 아, 어학당. 네. 어, 여기 바로 앞에 연세대 어학당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혹시 연세대 어학당? 아니, 고려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제가 고대생 앞에서 지금 연세대를 얘기를 했네요, 지금. 빨간 분들 앞에서 파란색을 지금. 우리 두 분은 뭐 그런 거 없으시죠, 이렇게? 뭐 연고대, 우리 뭐 특히. 아, 고연대,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네, 미안해요. 아, 진짜. 고연대, 그렇죠. 어, 고연전. 그럼요. 아, 확실히. 한국 사람 다 되셨네. 오늘 약간 본인의 의상 컨셉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말 그대로 그냥 여자. 오늘 머리도 약간 이래가지고. 아, 이게 만약에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추웠다면 저는 감히 한번 엘사라고 한번 아, 말씀 한번. 아, 너무 그렇죠. 네. Let it go. 예. 네.